Oh,
2018 임수정의 전통춘판 무예 그 신묘한 몸짓의 세계 저는 해설을 맡은 이병옥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1995년 1회 개인 발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이제 17회까지 그동안 16회 동안에 펼쳐졌던 영상을 봤는데 대단하죠. 기운 생동하는 느낌이 팔팔 지금까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그 살아있는 몸짓으로 이렇게 혼이 실린 춘판을 펼쳐왔던 느낌을 다시 한번 저도 그 사이에 해설이 있을 때는 많이 들어가 함께해서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오늘 춤의 주제를 무예라는 말을 썼어요. 이 무예라는 말은 그냥 그 한자로 그냥 풀이하자면은 장애가 없다. 장애가 없다는 것은 거침없이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 무예는 화엄경에 나오는 말로 특히 우리 원효대사가 그 화엄경을 펼칠 때 무예무를 쳤다는 기록이 우리 신라시대 삼국시대 중에서도 통일신라 이때 쳤던 춤으로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이 무예라는 말의 그 화엄경의 그 구절을 보면은 일절 무예일 무예인 일절 무예인 일도 출생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장애나 거침없이 그 살다 보면은 죽고 사는 문제가 그것을 벗어난다. 뭐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깊은 교리를 우리가 뭐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은 지금까지 16회 동안의 춘판을 거침없이 추어왔습니다. 그 거침없는 춘판을 오늘 무예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무대가 아니겠는가. 우리 임수정 교수의 멋진 그리고 국립경상대학교에서 학생 후학들을 또 가르치면서 본인의 개인 우리 전통 춘판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모습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뭐 춤이 또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수많은 다양한 춤을 또 끼와 그 신명으로 펼쳐졌었습니다만 오늘은 이 무예라는 뜻에서 첫 무대는 불교와 관련되는 춤을 먼저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승무로 먼저 판을 열겠습니다. 물론 그 임해방 선생님의 춤을 이수받아서 승무를 펼쳐지겠고요. 임해방 선생님과 그 승무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많이 알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절약해서 생략하고 좀 줄이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펼쳐지는 학춤. 이 학춤은 민간에서 추는 학춤이 아니고 궁중에서 추는 춤이 학춤이 아니고 사찰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학춤을 추는데 우리가 91세로 그 일기로 세상을 뜨신 3년 전에 김덕령 선생님의 양산 사찰학춤, 양산학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은 가셨지만 그분의 아들이신 김성수 선생님은 또 역시 이 사찰 쪽에 대대로 내려보지기 때문에 지금은 백성 스님으로 법명을 가지고 스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김성수 선생님의 이제 증조부 김두식 선생님도 양산의 통도사에 곡수로 계셨고 아버지 김형민 그리고 우리 김덕명 선생님 김성수로 이어지는 4대에 걸치는 그 사찰계의 DNA 속에서 그 속에서 펼쳐지는 춤을 췄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무용학계에서도 사찰춤이라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뭐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으로서 고려시대의 탱화를 보면은 온통 춤판이 사찰입니다. 사찰이 오늘날 우리는 조계종에서 조용히 불도 담고 연불하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고려시대까지는 놀이터입니다. 춤판입니다. 불교의 어떤 성지이면서도 온 국민들이 절에 가서 마음을 빌고 춤을 추고 뇌를 부르면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추는 그 천상의 세계, 지하의 저승의 세계, 인간 세계를 그림으로 그려나온 표현을 보면은 엄청난 그 춤과 놀이판들이 펼쳐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땅재주 뭐 줄타기까지도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불교 교과에 썼던 시절에 그 춤판이 사찰했다는 사실 이게 조선시대 이제 억불 숭여 정책에서도 사실상 민중의 문화는
지속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사찰에서 춤이 사라지기 시작했냐면은 1919년 일정시대죠. 일정시대 때 본말사법으로 사찰에서 모든 그런 행위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때 조계종은 알았습니다. 우리 이제 불도만 닦겠습니다. 그리고 대처승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 사이에 100년 사이에 사찰에서의 소리와 음악과 춤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태고종, 천태종만이 그래도 지켜서 오늘날 영산제라든가 수륙제 등의 민속을 춤을 가락을 전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찰춤이라는 개념이 우리 무용인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오늘 그의 진수인 김성수 백성 스님의 사찰에서 정성되었던 이 학춤에 이제 요즘은 이제 민간화가 돼서 뭐 재인계춤으로 봅니다만 이 춤을 보겠는데 그래서 승무와 그다음에 학춤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막을 열겠습니다.
신명나지요? 저는 우리 김덕명 선생님이 환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극락세계 갔다 오시더니 키가 좀 작아지셨어요. 잘 아시죠? 우리 김덕명 선생님 키가 구척장신입니다. 70년대 이 서울 무대에서 서울 시립무용단에서 명무전 투를 할 때, 그 다음에 저희 스승 정병호 교수님이 우리 명무들을 호아마톨에서 오실 때 서울 사람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는 이쁘고 곱고 절제된 춤만 췄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신명나는 남성 춤이 영남춤의 대가인 김덕명 선생님이 와서 무대를 압도하는데 다 뒤집어졌었죠. 그 기억이 저는 지금도 생생하고 40년을 넘게 제가 부산을 갈 때마다 찾아뵙고 특히 최근에 몇 년 동안은 그분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하고 하려고 쭉 다녔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과정 속에서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91세 일기로 올해도 사시긴 하셨지만 너무 안타깝고 그지없는데 그 아드님인 김성수 선생님이 백성 스님이 지금 이렇게 멋지게 스승이면서 아버님의 춤을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춤추는 것을 늘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그 기본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울산 학춤이라 가지고 울산에서 사시면서 특히 또 조류 생태학 박사학위까지 받으셔가지고 학의 생태성을 엄청 연구를 해서 현실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마치 옛날에 우리 한성준 선생님이 학춤을 연구하고 복원할 때 학을 잡아다가 그 집에서 뜨거운 그 방바닥을 대표보에서 해서 움직이는 것 날갯짓 하는 것을 보면서 학춤을 복원했던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분도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이 영남지방에 학이 많이 지금 서식하고 있죠. 특히 울산에는 심리 대숲 있죠. 이런 쪽이라든가 또 뭐 그 영남 부산 쪽에도 그렇고요. 이런 그 우리나라의 생태적으로 많이 서식하고 있는 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학춤을 복원해 나는 그 과정. 물론 이제 스승님의 아버님의 모습도 닮아 있지만 또 다른 울산 지역의 학춤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모습에 정말 그 감동의 무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물론 오늘은 임수정 선생님의 무대이기 때문에 임수정 선생님은 얘기를 빼낼 수 없죠. 야 대단하시죠 우리 임수정 선생님. 무대를 꽉 찹니다. 군계 일학 같습니다.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라는 거 보면은 우리 춤은 아담하고 소담한 사람이 추어야 이뻐 그랬어요. 그리고 핸디캡이 키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대에서 춤추는 시대에서는 키 작은 사람들이 핸디캡입니다. 이렇게 훤칠하고 춤집이 큰 우리 임수정 선생님 같은 춤이 이제 무대를 압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경기도당국과 뭐 식긴굿의 장단가락으로 또 책도 내시고 이 장단가락이 또 대가다 보니까 이 스피드한 붓가락 속에서도 그 장단가락이 하나 삐짐없이 쳐내는 그 신명성에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셨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참 이렇게 멋진 무대를 올해 17회째 무예라는 춤으로서 펼쳐지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원효 외모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상 빨리 진행하느라고 빠뜨렸습니다만 여러분들 뭐 원효 대사의 해골물은 우리 유인 백인 속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보다 우리 춤 쪽에서는 무예무죠. 이게 그 원효 대사가 다시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하루는 그 광대가 거지 옷을 입고서 호리병에 박을 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노래를 금방 배워서 온 동네가 마을에 퍼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깨달음 얻습니다. 아, 이 어려운 화음경의 교리를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거지 복장을 하고 호리병에 표주박을 치면서 진짜 노래를 부르고 화음경 노래를 부니까 아이들이 금방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어른들까지 퍼져서 화음경이 퍼졌다는 얘기가 그 춤이 마저는 거지 춤이죠. 하지만 그 깊은 교리의 뜻이 담겨져 있는 무예무 이런 춤들이 사라졌습니다는 역사 속에 기록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춤들도 다시 한번 우리 역사춤이라는 개념에서 복원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울산학춤보존의 김영미, 박윤경, 이경화 선생님과 함께하는 군무학춤이 장관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이제 2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익산 한량으로 풍류 여정이라고 해서 우리 김지립 이 중견 명무가 출시했는데요. 우리 지금 중장년층의 남성 명무들이 꼽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죠. 이제 우리 세대들을 빼놓고 이제 우리 아래 세대 중에서 지금 우리 무용협회 이사장이신 조남규 선생님, 그다음에 부산 아직 대전시립에 있던 이강용 선생님, 부산시립의 홍기태 선생님, 김포의 노수훈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김진원 서울시립의 김진원 선생님 등등 많은 남성 중장년층의 남성 무용가들이 어디 출신이겠습니까?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분은 익산의 최태열 선생님이라는 분의 제자입니다. 이분은 지금까지도 본인은 무명처럼 살고 있지만 지금 마한 백제 예술 무용단에 이제 단장을 하고 조용히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저랑 대학원을 같이 했던 동문이신데 정말 성품이 고와요. 그리고 말하자면 길거리 캐스팅으로 이 전라북도 쪽에서 돌아다니다가 정말 춤에 끼가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다 어린 시절에 춤을 배우지 않겠느냐, 내가 무료로 다 가르쳐 주겠다. 지금까지 이 명무로 성장한 이 중견 장년층의 명무 남자들은 다 지금 제가 얘기한 의외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최태열 선생님이 가르치는 제자들입니다. 물론 본인들이 지역에 가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한량문화 이런 춤들을 정립해서 지금 추고 놓고 있습니다만 오늘 김지립 선생님도 바로 그래서 익산 한량무란 말을 한량춤이란 말을 이제 붙이고는 있죠. 어쨌든 본인의 끼가 또 덧붙여진 한량춤의 이 멋진 무대 아마 보시면 또 아실 것 같으니까 더 부언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춤본 2, 이거 생각하니까 우리 김혜자 선생님 정말 지금도 아시아권을 돌아다니면은 무용과 관련되는 분들 특히 중국 쪽에 가보면은요 김혜자 선생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중국에 전통춤 연구를 많이 다녔는데도 그분들 만나면은 대단하신 분이다. 막 전 세계도 그렇지만 그리고 76년에 창무회 조직에서 정말 창작춤을 펼쳤지만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는 맨발 벗고 나오니까 원로 무용가들이 막 욕을 막 해댔습니다. 우리가 전통춤 한국 무용인데 벗은발로 나온다고, 그때 옷도 막 찢어진 걸 막 입고 나온다고 엄청 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론가들은 그분을 옹호했습니다. 창무회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평론적으로 우리는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창무회 그래서 한국 창작춤의 세계에 정말 신기원을 일으킨 김혜자 선생님의 춤본이 또 그 춤들을 정립한 무대였죠. 춤본 원에서는 이제 승무의 그 가락과 장단을 통해서 전통춤과 창작춤의 경지를 정립했고 또 춤본 2에서는 우리 전통춤 속에서 특히 무속과 관련해서 춤 신명 특히 우리 박병천 선생님의 장단 가락과 그 구음에 그걸 실어서 춤을 마련했기 때문에 더욱 멋진 춤판을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 그 임수정 교수가 스승 박병천 선생님의 구음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오늘 정말 그 김혜자 선생님 통해서 춤본 2를 옛날에 할 때는 춤명 춤 신명 이런 거 할 때는 막 분모로 해서 정말 뒤집어지게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 춤판을 만들었지만 오늘은 동무로 임수정 선생님 혼자서 이 무대를 아마 압도하리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판소리로 김학용 선생님이 흥보가를 멋지게 하시겠는데요. 김학용 선생님은 국립창극단 창악부장을 역임하셨고 보성소리 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는데 오늘 이제 흥보가로 멋진 무대로 장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병선 선생님을 만나 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작품을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음악을 좀 선생님 나중에 녹음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제가 작품을 다 만든 다음에 그때만 해도 요즘은 라이브 음악을 많이 썼지만 옛날에는 거의가 다 우리가 녹음 음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효자동에 있는 그 녹음실에서 작품을 제가 그 편집 음악으로 해놓고 선생님 연습을 몇 번 하시고 아 이게 그냥 가사가 그래 제 음악을 들어보면은 그래도 내가 첫 번 내는 가사가 나와야지만 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 그래서 경상 뭐 이렇게 하시면서 또 나무 뭐 한번 나자가 나오시고 그러면서 붐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그런 것을 느끼고 춤본 원에서 나타내지 못한 우리 민족이 가져야 되는 우리 민중이 가져야 되는 또 우리 춤의 어떤 가장 특징적인 신명으로 가는 그 과정의 그것을 선생님 음악에서 제가 그거를 받아내서 내 춤이 표현이 되지 않았나 이 춤을 완성하면서 조금 그 쓴 것을 그냥 여기서 그것이 제가 이 춤본 2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음악을 택한 이유였고 그 음악에 제가 빠진 그런 요소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춤본 2에 대한 내용을 잠시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평생 춤의 길을 걷는 자로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춤의 본체를 우리 춤에서 찾아 나는 순례의 길을 떠났었다. 춤과 삶과 우주 운행의 길이 마침내 하나임을 조심스레 짚어본 춤본 1 이후 3년. 학습과 수련의 한 고비길에 이르러 산조의 허튼 엮음 가락이 위에 몸을 실어 우리 춤의 한 모형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나 산조 속에 내 몸의 던짐이 제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함이 드러났고 지치고 허물어져 한풀 꺾인 몸을 추스려 산조의 원류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이윽고 산조의 바탕이자 신하유와 살풀이의 연원에 맞닿았다. 그곳은 작고 맑은 물줄기가 샘물처럼 흐르는 상류가 아니었다. 하나의 장강이었고 온통 통곡의 바다였다. 무엇이 죽어 이처럼 몸소리 치듯 사람으로 춤추지 않을 수 없게 하는가. 불꽃처럼 반짝이는 아리따운 눈물방울이 억수로 흐르고 흘러서 넘쳐 죽음처럼 검붉은 깊은 그늘이 쌓이고 쌓여 지하수처럼 도도한 진도의 진양이며 엄머리며 흘림이며 살풀이가 나의 몸에 붙었다. 아니 거기에 덜컥 내 몸이 사로잡혔다. 어디라 그칠 데 없이 짓이겨 사무쳐 오는 울음바다에 몸을 던지자 캄캄한 가운데 춤의 앞길이 언뜻 내비치는 것이었다. 그것은 춤꾼으로서의 죽음의 한 도전이었고 그래서 차라리 거듭나는 과정이었다. 무당의 신들림, 임무 절차가 그러하다던가 큰 테두리 속에 풍기어 오히려 한가락 얻어내는 자유로움을 불레 속의 해방을 그 창조적 여백을 신명천지 속의 즉흥이라고나 할런지 살아있음으로 춤춘다는 하나마나 지극히 당연한 이치 속에 감추인 춤의 비밀은 무엇인가?
나가.
기다렸다. 자식들은 풀풀이 났는디 1년에 꼭 한 배씩을 낳대. 은행껏 쌍둥이요 간혹 셋씩도 낳고. 그럼 저런 소포테는 자식이 까불기 하나 없이 아들만 29을 줘. 이놈들이 제가 입맛 다려을 내요. 저희 어머니를 졸라니 한놈이나 아니면 아이고 어머니 나는 손일살 밤에 육개 잡고 게 후춧가루 얼큰이 쳐서 도집에 한 대접만 쉬오. 흥모하느라 기가 막혀. 전에 먹던 입맛은 있다가 죽도 먹지 못하니 턱 없는 육개장을 어디에서 달라느냐. 또한 놈이 나아지죠. 아이고 어머니 나는 숯집이나 부리겨나 제발 덕분에 배불 것 좀 주시오. 한참이는 집에 흠모 그날 놈이 썩나 수염이 가지가 붙은 놈이 고등산 성으로 저희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아이고 놈아 너는 지금 목에 신고가 많으냐. 어머니 아버지 꼭 넣어놓고 나 장자 좋게 보내주시오. 어머니 아버지는 손자도 안 보지 않소. 흥모 마루
그렇게 약과 녹화 한국에 파악을 하려고 그랬죠. 어느 사람이야? 진 사람 말해. 잔소리 말고 바꿔와. 근본에 박아통 닫아놓고 자식들을 앉혀놓고 토끼를 박아놓고 다른 일에 질렁실도 통질이야.
이 돈은 평생을 꺼낼 수 불지 않는 용지불가시절이다. 시험은 흥무와 전하고 배풍장을 늘어붙기를 시작하는데 이런 가관이 어떤 것이었다. 흥무와 전하고 흥무와 전하고 배풍장을 좋아 죽겄다. 1년 361일을 오늘 이 저녁 급판에 오신 여러분들 가정에 돈과 복이 그저 뭐야. 떨어붙어놨던지 돈이 1만 9만이 아니고 쌀 1만 9만이 되는 거. 야들아, 우리가 쌀국님이 밥부터 해먹고 밥을 하자니 어찌되는 현장이. 가만히 봐라, 우리 신과 몇이냐. 가만히 봐라, 우리 내외 둘, 우리 아들 29, 보통 아들이 31명이로. 아, 우리가 이제 굶다가 한 앞에 한 접시 밥 못 먹겠냐? 밥 31점만 바쳐라. 동네 가마솥을 얻어다가 밥을 그냥 꼬두밥에 끼쳐가 싹두를 사다가 그냥 전화붙고 전화붙고 그것이 거짓말 조금 붙이면은 이 남산대기 말하는 거였다. 흥부가 밥 먹으라는 영을 들린다니 내 놈들 채워라. 조심스럽다. 영을 내려놓으니 아이놈들이 문제가 안 되겠단 말이야. 한참 있다 둘러본 게 아이놈들이 그냥 밥속에서 하나씩 숨겨져 나오는데 어디서 밥속에 숨겨져 들어갔느냐 하니까 야들이 흩게 밥에 환장이 안 되지 저희 아버지 밥 먹으라는 소리에 그냥 밥속으로 그냥 충천한 게 이렇게 확 벗겨가지고 자 안에서부터 당장 벌거지 코도 파먹듯이 밥을 그냥 조금 파먹어가는 거였다. 흥부는 사실까지 밥을 못 먹고 밥을 똘똘 말아가고 공중에다 힘 던져놓고 눈만 끈적 어깨에 주춤하며 그냥 밥 고금으로 팔아들인다. 저 것이었다. 흥부가 좋아하고 흥부가 좋아하고 밥을 못 먹는다. 밥을 조금에다 던져놓고 맞아놓고 밥을 던져놓고 받아먹고 배가 점점 늘어지기 돈이 차차 늘어진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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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놓고 못 받아먹고 흥부가 밥을 먹자 죽는구나. 어떻게 많이 처먹어 놨던지 코가 뾰족하고 배꼽이 그냥 요강을 지나고 이렇게 소풍이잖아. 고개가 뒤로 팔딱 찾아다니며 아이고 나 죽는다. 부자들은 삼색이 어떻게 먹고 살아가. 흥부 마누라 기가 막혀. 아이고 이게 웬일이여. 언제는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더니 말은 이런 내가 밥에 치워갖고 과부가 아니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다. 어서 와서 발상 신명나는 무대 잘 보셨습니까? 악가무를 모두 통틀어서 한 무대를 늘 올리는 그래서 기운 생동하는 우리 임수정의 전통 춤판
그동안 잘 보셨습니까? 예, 아이고 마지막 무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부자 되는 대목 정말 코믹하게 잘 봤습니다. 우리가 일고수이명창이란 말 많이 씁니다. 옛날 한성준 시대 100년 전 얘기입니다만 한 사람의 고수가 두 사람의 명창을 대적한다. 그만큼 고수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날 이제 우리 전통춤의 시대를 보면 일고수이명창 삼명무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 당사자는 조금 전에도 그 고수를 하셨던 우리 유인상 선생님이신데 유인상 선생님 나오셨나요? 아 저기 이제 앞으로 나오셨는데 한번 박수를 주시죠. 야.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명무들의 춤을 해설을 하면서 보면은 꼭 우리 유인상 선생님이 옆에 와 항상 반주를 해주십니다. 어쩌면 유인상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은 아마 우리 춤추는 분들이 혼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국을 석권하셨네요. 우리 유인상 선생님이 그만큼 소중하고 우리 전통춤의 반주로서 최고의 경지에 다다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전통춤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많은 춤들을 다 반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방마다 장단 가락도 다르고 사람마다 장단 배가 다르고 어디서 장단을 바꾸는지 이런 것을 다 이제 물론 그때그때 연습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 훑어서 이제는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한성준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77종을 100여 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저도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많은 춤을 집대성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악사였기 때문입니다. 춤꾼은 스승한테 배운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악사는 모든 사람들의 춤을 반주하다 보니까 웬만한 수많은 춤들을 기억하게 되고 어떤 춤 사이에서 장단을 바꾸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특징을 오늘 우리 윤상 선생님이 정말 잘 엮어가고 계시네요. 자 이제 2018 임수정의 전통 춤판 무예 좀 거침없이 거침없는 춤 세계 그 신묘한 몸짓에 대단원에 막은 진도북침이 되겠습니다. 임수정 선생님이 많은 스승을 모셨지만 그래도 가장 심혈을 기울고 평생을 모셨던 스승 중에 한 분이 박병천 선생님입니다. 그분의 정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리면 소리, 구우면 구음, 춤이면 춤 아주 독특한 춤 세계를 춤 바디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판소리의 여러 그 계보에 보면은 소리 바디가 다 있듯이 우리 춤도 전통 춤의 그 바디가 지역마다 있고 사람마다 계통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다 그게 분류가 되는데 박병천 선생님의 춤 바디는 어떻게 분류할 수가 없어요. 춤 속에서도 이게 뭐 지역 춤으로도 오고 진도 시킨굿의 춤 바디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반계 춤의 바디도 아니고 재인계 춤 바디도 아니고 농악 바디도 아니고 하여튼 독창적인 자기 세계가 있는 것이 물론 진도라고는 특징이 이 조그마한 섬 하나가 국가문화재와 지방무형문화재가 10종목이나 지정됐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무형문화재가 지정된 데는 진도밖에 없습니다. 뭐 꼽으려면 지금 시간이 다 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생략을 하고 박병천 선생님의 거기다가 인물체까지 기가 막히죠. 이런 것에 비하면은 국가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물론 국가문화재로는 진도 시킨굿의 징수입니다. 그러나 진도북춤은 이 전국적으로 서울 무대에서 하나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했고요. 작년에 10주기 때 그 춤판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종목들도 이 전승자들이 물론 많죠. 근데 그 한 무대에서 100여 명이 함께하는 춤판, 50명이 진도북춤을 같이 하는, 80명이 함께하는 그 춤판을 보고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이 진도북춤이 이 많은 전승자들이 함께 춤판을 벌이고 10명의 전승자들이, 대표 전승자들이 함께 또 춤판을 벌이는 무대에 우리 춤이 나갈 방향과 또 춤의 특성과 이 그다음에 전승의 묘미를 느끼게 하는 춤판이었는데 군계일학처럼 우리 임수정 교수는 그 자리에서도 돋보이더라고요. 왜? 춤집이 크고 크니까 무대를 압도하는 체격 그러면서도 그 신명
이 멋이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김여자 선생님이 이게 증언하는 것도 박병천 선생님 그 자리에서 이제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마무리 무대 2018의 임수정의 춤판 예, 진도 북집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떨려.